마지막 실검 인스타 같은 날 오후죠. 배우 최지우가 결혼 당일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려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소속사 측은 1년여간 교제한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고요. 이어 최지우도 팬페이지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최지우의 결혼은 매니저도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인 신랑을 위해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의 축하까지 한 몸에 받으며 100년 가약을 맺은 지우 힘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가요, 지우 힘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야, 말 그대로 진짜 깜짝 어메이징 결혼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모두 다 놀랐으니까요. 예, 예, 예. 29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날 결혼하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사실 보통 열애나 결혼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지우 씨는 정말 모르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 다른 분은 김지영 기자가 그때 네. 벌써 맥을 집었어야 됐는데 맥을 못 집었네요. 실패했어요. 보기 싫었나? 예. 네. 그 남편의 신상 정보가요. 그냥 연예인이 아니다, 비연예인이다라는 것만 지금 알려졌지.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YG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보도자료 외에는. 아,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매체도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최지우 씨 집까지 갔는데 뭐 아, 이미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까지 찾아갔거든요. 혹시 교회에 다니는 남성분이 아닐까.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만인의 연인에서 한 남자의 여자가 된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